훌륭하당 사상 처음으로 네. 자본주의 계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본주의 계 치치 만나보시죠. 아 지갑 뒤지네. 치치 천원 꺼냈어? 오늘 천원이야? 와 눈치도 보네. 지갑 찢어버린 애들은 있는데 돈만 꺼낸 애들은 없는데. 어머 어머. 아니 그리고 저기 뭐 카드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돈만 딱 자기가 알아서 꺼낸다는 게. 현찰 아는 거죠. 그러니까. 어머 어머 만 원 점점 커지네. 오! 오! 와 이번에는. 점점 대범하게 꺼내는데. 너무 신기하다. 근데 진짜 돈 냄새를 아나? 뭐 한번 물어보자고요. 어떤 강아지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나? 돈을 사랑하는 강아지입니다, 여러분. 네. 치치 한번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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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입니다. 치아와 치치. 예뻐라. 언제부터 그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. 6개월쯤 됐을 때부터. 생후요? 예, 생후 6개월. 6개월부터. 예.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은 이제 5살이에요. 아. 그러면은 4년 넘게 계속 이렇게 꺼내왔어요. 예. 대도네, 대도. 그 정도면. 그러면 보호자님의 지갑만 돈을 빼가는 거예요? 아니요, 다른 분 지갑도 다 빼가셨어요. 그럼 만약에 돈을 빼가지고 예. 주인한테 물고 오면 무슨 보상을 좀 해줍니까? 예, 간식으로 바꿔줬어요. 아, 이런, 이거 주인이 키웠네, 이거. 그러네. 간식으로 돈 바꿔. 그럼 우리 치치는 간식을 돈을 훔쳐다가 사먹는 느낌이네요. 예,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아, 그러면 되게 똑똑한 걸 수도 있겠네요. 왜냐면 보호자님이 간식을 주시니까 이게 물물교환인 거다라고. 우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계긴 한데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야외니까 예, 예. 그죠? 우리 치치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고요. 한번 볼까요? 예. 자, 아이고, 아우 예뻐. 치치야, 치치야. 치치. 아니야, 괜찮아. 치치. 아니야, 계산해. 어, 돈 냄새 맡고 가는 거 아니야? 돈 냄새 맡고 가는 거 있어? 치치야, 이리 와. 치치, 치가? 어머머, 아이고. 치치야. 돈 냄새? 치치야. 밖에 시각이 다 갔다 있어. 치치야. 돈? 치치야. 지갑 봐. 응. 치치야, 돈 있다, 돈. 돈 떠봐. 치치, 돈 떠봐. 응.